밴드 브라더스 블루블루 también. "반갑습니다.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프리미엄 채널 HBO의 명작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리뷰해보러 갑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한 미육군 공수부대 101사단 506연대 이대대의 이지 중대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군생활을 추억하거나 그리고 어려 힘든 군생활을 또 떠올려보기도 하고 실제 작전 같은 전쟁을 보면서 흥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제 또 육군 특전사 707 두 분을 모시고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뭐 공수부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실제 생활 또 이런 전쟁에 관련된 또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일단 두 분 먼저 한번 소개를. 네. 전 육군 특전사 70시 특임단 예비역 중사 구성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단 예비역 중사 최규식입니다. 아, 그럼 두 분 전역하신 지가 얼마 되셨을까요? 횟수로 1년 됐어요. 횟수로 1년. 똑같습니까? 예. 동기십니까? 네. 동기. 나이를 여쭤봐도 됩니까? 25살입니다. 왜 우리 팀에서는 계속 이런 분들만 섭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군대를 엄청 빨리 갔네요. 20살 때 바로. 네. 아, 진짜 따끈따끈할 때네. 그럼 혹시 뭐 전쟁 영화나 뭐 전쟁 드라마, 뭐 군 드라마 이런 쪽 관심이 좀 있습니까? 군 생활 당시에는 좀 주로 봤던 것 같아요. 주로 봤던 것 같고. 저도 실팀이나 식스나 실팀 식스. 예. 영화도 많이 즐겨 봤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 진짜 봤어요? 네.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면서 약간 잘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저희가 실제로 겪은 뭐 장비나 이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약간 시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세계 2차 대전 먼저 실감이 막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에는 그랬구나 약간 이런 듯한 마인드를 좀 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저희가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요? 아, 오늘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노르만 상륙작전에 대한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잖아요. 그 당시의 감정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훈련을 엄청 빡빡하게 하니까 또 그런 걸 빗대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진 보시면 뭐 독수리 마크 있고, 독수리 마크가 뭐 101 공수부대 이제 사단 마크인데, 혹시 이제 707의 부대 마크를 한번 뽐내 달라. 특전사 마크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좀 대표적인 걸로는 낙하산이 그려져 있고 독수리가 좀 새겨져 있는데, 낙하산은 저희 침투 수단을 의미하고 있고, 네. 독수리 같은 경우는 하늘의 용맹함을 나타내고 있는. 용맹하네. 근데 그 독수리가 비슷하네요. 여기도 독수리인데, 네. 여기 독수리 얼굴이 나와 있고. 네. 또 공수부대니까 또 비슷한 부분을 또 가지고 있네요. 공수 마크는. 네. 또 마찬가지로 707 마크인데, 707은 이제 100호로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마크 하나만으로도 진짜 특전사에서 조금 나름대로 멋있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거고. 아, 그 707 마크인데 전 되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육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 호랑이가 봐도 멋있는데, 그죠? 또 707이라니, 그죠? 그러니까 이 마크만 봐도 와, 이... 갖고 싶다. 첫 에피소드에서 보시면은 이제 소불대위가 나오잖아요. 이 소불대위가 아, 능력치도 조금 부족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실제로 훈련을 하면서 이런 선임이 있었습니까? 저는 두 분의 중대장님을 겪었는데, 유능한 분들만 뵈가지고. 오호, 707. 네. 707은 또 유능한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기적이고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는 중대장님 못 본 것 같습니다. 중대장님들이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중대장님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이제 소불대위가 약간 막 굴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커레는 언덕을 올라가게 하잖아요. 네. 약간 707에서도 약간 상징적인 그런 훈련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 707에는 폭파교정이 그 훈련장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데, 예, 이제 폭파교정 뭐 뛰어갔다 와라. 저희는 이제 그 뭐 31부도 알죠? 예. 맨날 바닥 수영하는데, 예. 거기 뒤에 헬기장 가봤어요. 뛰어봤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헬기장 뛰잖아요. 예. 약간 이건 헬기장 약간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네. 약간 그 저희 이제 그 구보 갔다가 이제 한 5km나 10km 갔다 와가지고 헬기장 올라가거든요. 약간 그때 와, 진짜 짱나거든, 그죠? 예. 맞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배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뭐 밀리터리 강화만 저희가 진행이 됐잖아요. 예. 지금은 뭐 밀리터리 강화도 있고, 예. 또 고공 강화도, 예. 있는데, 혹시 밀리터리 강화, 고공 강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우선은 특전사에서는 지금 두 개의 그 강화가 있는데, 말 그대로 밀리터리 강화랑 이제 고공 강화가 있습니다. 밀리터리 강화 같은 경우는 600, 700m 정도의 상공에서 이제 강화를 실시해서 낙하산에 펴지고 이제 착지를 하는 밀리터리 강화겠고, 고공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침투 수단의 하나로 만 피트에서 이제 강화를 실시를 해서 자유 낙하를 해서 이제 4천 피트에서 낙하산 상계를 해서 착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밀리터리 강화할 때 비행기 안에서 뒤에서부터 몇 번부터 외치고 뭐 이상무 외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팍 뛰어내리잖아요. 예. 아, 뛰어날 때 뭐라 하죠, 우리? 이마 상계검사 안 맞죠? 아 맞네, 한참 오래돼가지고. 처음 그 강화했을 때 기억납니까? 두 분 다? 네, 기억납니다. 딱 항공기 딱 처음 탔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이게 꼬리문 열리는 순간부터 이제 뭔가 좀 이거 뭐지? 이렇게 마을 이렇게 보이고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뭐 이게 뒤로 갈 수가 없고 그냥 줄은 걸리고 앞에 사람이 가면은 이제 옆에서 교관들이 뭐 그냥 계속 밀어내니까 공장처럼 그냥 저도 모르게 이거 아닌데 보면 이미 강화하고 있고 일단은 그 밀니까 하게 되는 그죠 훈련 약간 몸은 이거 아닌데 싶었는데 계속 걸으면 이렇게 나가고 옆에서 이렇게 떠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뛰면서 일만 하게 되고 그죠 자동적으로 이건 반자동적으로 이제 일만 아니면 한 번씩 그런 적 있잖아요 저는 그 공수 받을 때 그 앞에 타이밍을 좀 빨리 그 뛰면은 예. 앞에 고리가 칠 때가 있잖아요 알죠? 예. 저는 그 고리가 쳐가지고 저 헬멧 날아갔었거든요 헬멧 날아가가지고 이제 조금 꼬여가지고 안 풀리는 예.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뭐 다행히 나중에 좀 내려와서 풀리고 이제 바다 완전 앞쪽으로 착륙돼가지고 계속 헬멧 잃어버렸습니다 이 새끼 엎드려 이래가지고 내 잘못 아닌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 또 보시다 보면 이제 윈터스 중위가 낙하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장비 분실을 하는 이제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낙하 이제 저희 그 이제 밀터리 강화하면서 장비 분실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사례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보통 뭐 부주의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고에 의한 약간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밀터리 강화하면서 따로 막 그 분실은 그렇게 많이는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장비를 분실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이제 진짜 지금 또 여기에는 보면 사실 전쟁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적을 만났을 제거했을 때나 이럴 때는 엄청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는 장비보다는 탄창의 분실 위험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격하다가 뭐 저희 퇴출 방식이 있는데 그런 퇴출할 때 계속 탄창 계속 가위고 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해줘야 될 때는 사실 탄창 갈고 넣고 뭐 이렇게 안 쏘지 않습니까? 네. 그냥 바로 탄창 흘리고 넣고 바로 사격하니까 그러면 퇴출할 때 그걸 막 쭉 오진 않으니까 네. 또 그럴 때 참 뭐 탄창 정도는 조금 이제 분실할 수 있다. 네. 특수부대도 마찬가지고 뭐 군 장병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제 특수부대 분들은 본인 장비가 엄청 소중하다는 걸 알고 이 장비가 결국은 이제 적지에 가서 내가 작전을 할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생명의 도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장비에 대한 그런 분실이나 이런 또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엄청 철저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장비 분실은 거의 없다.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장비를 분실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뭐 적군 필드에서는 적군의 이제 병기를 또 저희가 뭐 죽을 수도 있고 네. 획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적군에 대한 뭐 장비의 교육을 따로 받을까요? 주로 북한 병기에 대해서 약간 특전사도 다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 과정에서 AK 사실 네. 뭐 분해 조립이라든지 사격도 실시해보고 있을 정도로 약간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특수부대를 전역한 사람들로서 말씀드리면 웬만한 장비는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긴 받죠.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드라마 내용 중에 보다 보면 이제 권총, 루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잖아요. 혹시 그런 거 보면서 좀 관심 있었던 뭐 보조병기나 뭐 권총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보조병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약간 제 총에 애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하기보다도 보조하기에 좀 애착이 있었던 게 저는 757에서 CZ를 사용했었는데 남의 총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 총이 제일 좋다 이러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교수님. 저도 UET 위탁 교육 갔을 때 이제 무기고에 총기 반납하라고 하는데 이제 UET 무기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또 이렇게 보는데 HK 416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쏴보고 싶다 마음속으로 그때 이제 가지고 있었고 또 707 같은 경우는 또 대테러하기로 MP 계열의 총을 이제 다루는데 이제 MP7이 워낙 또 유명한 또 총이어서 이제 MP7을 저는 한번 가장 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사실 요즘에 조금 뭐 밀리터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군인들에 대해서도 뭐 이제 매체를 통해서라던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던가 뭐 드라마, 영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또 특전사를 꿈꾸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특수부대를 또 희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이제 좀 주저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매개체를 통해서 좀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좀 겁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분들 당연히 계시지만 그 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고 자신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더라도 이때에서 멋있는 대한민국 요원이 되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저 말고 지원해라. 주저 말고 지원해라. 아, 교수님.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야, 너도 특전사 할 수 있어. 저희 지금 약간 조정석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전사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너도 할 수 있답니다. 아, 여러분, 그럼 저희가 오늘까지 준비한 이제 밴더 브라스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미국의 프리미엄 채널 HBO의 컨텐츠들을 웨이브에서 독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한 밴더 브라더스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왕자의 게임 등을 웨이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 부대, 진짜 사나이 등 밀리터리 관련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웨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나와주신 또 우리 성혜님, 규식님과 함께해서 저는 한 10년 후배이긴 하지만 그죠? 또 두 분이 또 매체 출연하시기 처음이라 가지고 또 긴장을 많이 하셨지만 또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뭐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 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예비역 중사 구성회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예비역 중사 최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